네,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.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. 네, 4번부터 8번까지는 대화를 듣고 다음에 올 말을 고르는 문제였죠. 우리 선택지 한번 간략히 보면요. 찾아서 다행이에요. 찾아봐요. 찾고 있는데요. 찾아도 없어요, 여러분. 물건을 뭔가 찾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. 우리 한번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. 4번. 왜 그래요? 뭐 잃어버렸어요? 제 가방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. 네, 잘 들어보셨나요? 우리 그럼 대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남자가 말합니다. 왜 그래요? 뭐 잃어버렸어요? 왜 그래요? 무슨 일이에요? 뭐 잃어버렸어요? 무엇을 잃어버리셨어요? 이런 말이네요. 자, 잃어버리다.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다, 사라지다 이런 말이죠. 뭐 잃어버렸어요? 하니까 여자가 제 가방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. 네, 여자가 지금 가방을 잃어버렸네요.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네요. 자,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남자가 할 수 있는 말을 골라야 하는데요. 우리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. 1번, 찾아서 다행이에요. 아, 물건 가방 다시 찾아서 정말 다행입니다. 기분이 다행입니다. 어때요, 여러분들? 어색하지요? 우리 지금 물건 찾고 있는 중이었잖아요. 찾았다라는 말 자체가 알맞지 않겠네요. 두 번째, 천천히 잘 찾아봐요. 자, 천천히 시간을 좀 갖고 잘 샅샅이 찾아봐요. 어때요? 그렇죠. 여자가 지금 가방을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남자가 다시 한번 잘 찾아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 괜찮겠지요? 정답 2번이고요. 나머지 선택지도 보면 3번, 가방을 찾고 있는데요. 가방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. 네, 남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지금 여자가 이제 찾고 있어야겠지요. 그 다음 네 번째,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요. 아무리 여러 번, 도대체 여러 번 그렇게 많이 찾아봐도 없다고. 자, 이것도 역시나 남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지요. 자, 그래서 선택지 2번이 정답입니다. 여러분들, 우리 2번 이렇게 잘 정답으로 체크하더라도 3번과 4번 혹시 모르니까 끝까지 다 읽어보셔야 해요. 바로 찾았다고 해서 바로 넘어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이러다가 혹시 실수할 수 있으니까 꼭 알아도 끝까지 다 보기. 알겠죠? 자,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.